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대통령 선거 투표 용지를 촬영하고 온라인에 공개한 혐의로 국외 부재자 선거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호주에 있는 한 재외투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 용지를 촬영한 이후 SNS 채팅방과 포털사이트 카페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 용지를 촬영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